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워낙 많은 법을 쏟아내는 시대라서 이런 문제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시든 통과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현재 여당으로서는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여기지는 모든 것들을 법으로 묶어버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일고 있는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거대 기술기업들에 의해 계정 차단, 폐쇄, 콘텐츠 삭제 등의 움직임이 우리나라에도 더욱 심하게 불어닥칠 그런 기반 조성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같은 조치들이 이미 열흘 길을 뜰 때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만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와 같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짜뉴스를 규제한다는 명목하에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삭제할 책임을 지우자는 법안, 이른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제한 일자는 1월 20일, 회부 일자는 1월 21일, 그리고 입법 예고 마감일은 2월 3일입니다. 기업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영업을 제한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한 대단히 강력한 법안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방지한다는 목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비판이나 권력형 비리 의혹이나 의심사항에 대한 보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의 의도와 속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법은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정보만 유통시키고 그 이외의 정보에 대한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고 정보통신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검열 기능까지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1월 20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5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의안 번호는 7508번입니다. 법안 제안 이유는 이 법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명쾌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안 제안 이유 중에서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 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 개인 방송에 불법 정보가 유통된 경우에는 이를 매개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 및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 정보의 유통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한 불법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건 제44조의 1, 11 신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표면적인 이유는 음란물 유통과 같은 부분을 들고 있지만 결국은 더 깊은 저위는 싫은 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겠다는 그런 주장을 우회적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정법안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설조항은 제44조의 11 인터넷 개인 방송의 이용 제한입니다. 제44조의 7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 해당 인터넷 개인 방송을 매개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및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 정보를 유통한 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을 제한해야 되는가? 제44조의 7,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불법 정보가 유통될 경우에 해당 인터넷 개인 방송을 매개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 정보를 유통한 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되는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3항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입니다. 개정안 정보통신 제공자에게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의무도 부과합니다. 제44조의 7, 제2항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짜뉴스가 게재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엄격한 검열 권한을 인터넷 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한 셈입니다. 이것은 부정선거 의혹과 같은 보도를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보입니다. 아마도 권력자들이 실한 모든 종류의 정보는 검열 권한을 제공한 그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 제8항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라서 가짜뉴스의 삭제 등을 요청받거나 제7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가짜뉴스를 발견할 경우 해당 가짜뉴스에 대해 지체 없이 삭제, 반박 내용의 게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담았습니다. 제44조의 11, 제2항에는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44조의 2, 제8항을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할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영업정지 또는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검열에 광하는 반민주적이고 반자유주의인 추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염려해 왔습니다. 결국 이번에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런 정보통신법 개정안은 첫 번째는 집권청이 원하지 않는 정보 유통을 철저하게 억제하고, 두 번째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알아서 검열을 대폭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세 번째는 비판적인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해서는 문을 닫도록 하거나 알아서 자기 검열을 하도록 강제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한 대로 어두컴컴하고 칙칙한 검열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주류 언론들이 대부분 사실과 진실에 대한 보도를 외면했기 때문에 유튜브 개인 방송이 상당히 그 몫을 담당해온 것은 사실, 물론 유튜브 개인 방송도 다소 자극적인 그런 뉴스를 제공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지만, 주류 언론들이 전혀 사회 정화작용, 자정작용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데 인터넷 개인 방송이 상당한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입법 예고한 대로 모두 다 통과가 되면은 현재와 같은 유튜브에서 게재되고 있는 개인 방송은 상당 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미 여당이 압도적인 그런 법률 통과 권한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그런 입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곧바로 한국에서도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이런 논평과 같은 그런 고난, 물론 다른 방송은 가능하겠지만 논평과 같은 부분들은 상당 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그토록 노력해서 얻은 것이 민주화의 길이고, 또 표현의 자유가 강화되고 신장되는 그런 사회를 어렵게 만들어냈습니다마는,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억압하고 강제하고, 또 권력이 원하는 정보, 또 권력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완전히 구분해서 원하는 정보들은 유통시키고 원하지 않는 정보는 철저하게 차단하는 그런 상황으로 아마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일단 만들어지고 나게 되면은 법적인 그런 강제력, 일종의 합법화된 폭력이기 때문에 법이 강제화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폐쇄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반민주적이고 또 반자유주의적인 길로 가는 부분을 참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정보통신망 개정안이 갖고 있는 상당히 독소조항이라는 부분이 보통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